옷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브랜드? 톤? 기능?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예상하셨듯이 앰플을 고를 때 톤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소리가 좋은 앰플을 사려면 진공관 앰플을 1순위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공관은 궁극의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비쌉니다.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앰플은 편리하지만 소리가 아쉽다는 평이 많습니다. 카타나 마크2는 디지털 앰프죠. 진공관에 비해서 편리한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한 달간 카타나 마크2를 사용해보면서 이 앰프는 소리와 기능을 모두 잡은 앰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알려드리면서 이 앰프의 소리와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면 패널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왼쪽은 앰프 구간, 그리고 오른쪽은 이펙트 구간입니다. 앰프 타입은 총 5종류가 있고 각 종류마다 베리에이션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0개의 앰프가 있는 셈이죠. 이펙터 섹션은 총 5개로 나뉩니다. 부스터, 모듈레이션, FX, 딜레이, 리버브. 이펙터 5개를 동시에 켜서 사용할 수도 있고 원하는 모델만 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LED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변하면서 이펙트가 바뀌는데요. 각 이펙터별로 3가지의 다른 페달 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앰프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에디터 앱이 필수입니다. 여기 있는 전면 패널은 공연 때 꼭 필요한 기능만 올려놓는 곳이라고 저는 접근합니다. 예를 들면 전면 패널에서는 이펙터 종류를 노랑, 초록, 빨강 세 가지 종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관적인 컨트롤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분들께 세 가지 종류는 충분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앰프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기 앱에 오셔서 노브값 미세 조정이라든가 프리셋 같은 기능들을 모두 수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린의 베리에이션 버전. 다음은 크런치입니다. 방금 베리에이션이었고 베리에이션이 아닌 버전. 다음은 리드 채널입니다. 리드 베리에이션. 다음은 브라운 앰프입니다. 브라운 앰프의 베리에이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라운 앰프의 사운드가 좋습니다. 브라운 사운드는 보통 에디 반 헤일런의 시그네처 톤으로 유명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보스에서 이 에디 반 헤일런 톤의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모델이 이 브라운 앰프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앰프 타입 중에 가장 윗단에 위치한 걸로 보아 나름 EVH에 대한 존경을 담은 것 같기도 하고 소리도 좋은 것으로 보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스터 블락에는 각종 드라이브 페달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클린 사운드이고요. 부스터를 켜보겠습니다. 디스토션으로 선택이 되어 있네요. 디스트 플러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드라이브는 거브너 디스토션인데요. 마샬 앰프의 복각 페달입니다. 블루스 드라이브입니다. 정말 유명한 페달이죠. 크런치 오버드라이브도 소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모듈레이션과 FX 블럭을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블럭을 구성하고 있는 이펙터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펙터를 두 블럭에 나눠서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죠. 일단 모드 블럭에 있는 컴프레서를 켜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코러스를 켜보겠습니다. 딜레이와 리버브 소개하겠습니다. 팬 딜레이가 있는데요. 스테레오 딜레이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SD3000 모델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듈레이트 모델도 다음은 리버브입니다. 플레이트가 선택되어져 있네요. 모듈레이트 리버브. 스프링 리버브 들어보겠습니다. 뒷면에 컨트롤러 단자에 외장 페달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침 익스프레션 페달이 있어서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와와 페달, 와미 페달, 볼륨 페달로도 쓸 수 있고 원하는 노브 값을 설정해서 이걸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딜레이의 믹스 값을 조절할 수도 있겠네요, 이걸로. 이 앰프의 무게는 12kg 상당입니다. 이 안에는 12인치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다른 콤보 앰프들과 비교했을 때 가벼운 축에 속하는 앰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사용해보면서 합주나 공연에 들고 다닌 적이 많았는데요. 무리 없이 운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타 연주를 하다 보면은 커버 영상을 찍거나 깔끔한 소리로 기타 녹음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럴 때 앰프 자체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되는 점은 분명히 유용합니다. 소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원하는 볼륨으로 녹음할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죠. 참고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리뷰 영상의 모든 기타 연주는 카타나의 USB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녹음이 되었습니다. USB 이외에도 녹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앰프 뒷면에 헤드폰 겸 라인아웃 단자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라인아웃 단자에서 나오는 소리는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레오 딜레이나 리버브의 소리를 스테레오로 녹음하시려면 USB로 녹음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타를 치다 보면은 앰프, 이펙터, 인터페이스 뭐 이런 장비가 이것저것 많이 필요한데요. 장비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브랜드들이 많은 장비를 일체형으로 통합한 스마트 장비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박스 하나에 멀티팩터, 인터페이스까지 내장된 앰프, 훌륭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능이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는 소리가 아쉬운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 카타나 앰프는 제가 만났던 모든 디지털 앰프 중에서는 소리가 가장 좋았습니다. 여기 내장되어 있는 앰프 모델 중에서 클린 앰프 그리고 브라운 앰프의 소리가 좋았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페달 모델들의 소리가 훌륭했습니다. 확실히 전통 있는 이펙터 브랜드가 만든 소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앰프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편의성까지 갖춰진 앰프를 찾고 계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보스 카타나를 추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펀투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